자,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아까 오류가 하나 있어요. 28번. 질소를 포함하는 생체 물질을 할때 인지질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콜인글 했었죠. 그 콜린의 질소가 있습니다. 콜린의 질소가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콜린의 분자식 이렇게 됩니다. 질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원이 잘못된 건지 출제가 잘못된 건지 1번도 질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답으로 해야 되겠고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생체에는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생체 분자의 구조 및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다당류에 해당하는 글리코겐은 셀룰로스와 달리 당의 연결 형태에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선 셀룰로스는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셀룰로스는 이렇게 포도당이 쭈루룩 연결돼 있어. 포도당이 쭈루룩 연결돼 있어. 베타 원포 글리코시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 수소 결합이 나타나죠.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셀룰로스 섬유 하나는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수소 결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셀룰로스 견고하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알파 원포 결합을 하는 것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그리고 글리코겐 이 중에 아밀로스는 가지치기 안 한다. 그런데 아밀로펙틴은 가지치기 있고 그리고 글리코겐도 가지치기가 있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차이는 아밀로스는 길다. 대개 대체로 글리코겐에 비해서,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갑시다. 글리코겐,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짧지만 더 많은 가지가 있다. 다시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짧지만 더 많은 가지가 있다. 어쨌건 글리코겐 가지친 구조가 나타나니까 1번 틀렸고 2번 인지질 분자는 소수성의 탄화수소 꼬리를 두개 가지며 탄화수소라는 것은 C와 H로 되어 있는 것을 탄화수소 꼬리, 즉 지방산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요. 지방산은 세 개, 이거 조심해야 돼. 지방산은 세 개의 소수성 탄화수소 꼬리를 갖는다. 이게 왜 틀린 말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세 분자 붙어 있으면 이것이 중성 지방이야. 그 중에 지방산 한 개. 그냥 그 중에 지방산 한 개. 다시 읽어봐. 그러면 지방산은 세 개의 소수성 탄화수소 꼬리를 갖는다? 그냥 지방산 하나가 탄화수소 꼬리 하나인 거야. 무슨 알겠지? 지방산 하나가